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교남연수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이 시간은요, 우리 그 수업 시간이에요. 수업 시간에 영상을 직접 찍어서 이 학습자들이 돌아가서 한번더 자기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을 회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영상 보면은 자체적으로 했는데요. 조금 스타일을 바꿨죠. 자,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쪽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좀 자창을 하자면은 꼼꼼한 첨삭에 의해서 비문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안목이 높아지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자형이 똑바로 된 것도 좋지만은 느낌까지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요만큼도 오면은 달라져요. 느낌이. 그렇죠? 네, 대답하세요. 이거 잘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면서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. 이렇게. 예, 괜찮아요. 잘 표현했어요. 예. 이건 뭐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는데 이대로 하면 조금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별거 아니지만은 거기까지 체크해 주시고요. 앞으로 좀 당겨 주세요. 자, 환자 쓸때 이자는 포인트가 있어요. 얻을 것 같아요. 네. 아, 그게 아니고 환자 쓸 때는 이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나와야지 나중에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. 포인트 여기 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. 이거는 제가 경험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이니까. 자, 조금 앞에 당겨주시고요. 네, 가짜가 생각보다 어렵죠. 네, 이게 왜 어렵냐면, 사실,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게 어렵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이제 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. 조금 더 길게 왔어요. 길게 와서 이자는, 특히 이자의 특징은 갑머리를 굉장히 넓게 잡아줬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각도를 보세요. 임사하는 방법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? 자, 이렇게 왔을 때이 각이 많이, 공간이 이만큼 나와야 돼요. 근데 지금 본인이 한 거는 좁아졌죠. 그러니까 여기서 답답함을 느껴요. 물론, 소밀, 꽉 조이는 데는 조이고 넓히는 데는 엄청나게 넓히지만은 이 임서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거의 이제 형태의 임서까지 같이 우선 기본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이렇게 짧아지니까 여기서 이 삐침 자체가 이 공간이 많이 좀 붙어버렸죠. 예, 그런 부분하고 이런 거 괜찮아요. 잘 썼어요. 체크받는 이게 글자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많이 늘고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자, 요거는 언뜻 보면은 요거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. 중심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장법이랑은 좀 다르죠. 근데 요거는 지금에 맞게 해석을 잘 해서 잘 쓰셨어요. 그런데 하나 더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하나 둘한 다음에 두 번째 획 다음에 이제 점 찍잖아요. 여기 근데 여기서 내가 쓸 때는 여기 요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붙여주자. 그래야지 이런 느낌이 나요. 예. 요거는 조금 더 위에서 시작했으면 더 시원해요. 이 비의 특징은 굉장히 시원시원하다. 예, 그 맛을 잘 내는 게 관건이겠죠? 그리고 요거는 계속 지적받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.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중심이 이쪽이 많고 이쪽이 적어지죠. 이건 기본이에요. 이건 여러 차례 했는데도 아직 숙지가 덜된것 같아요. 잘 됐어요. 넘어가요. 네, 넘어가요. 자, 여기서도 느낌이, 모양은
평짜는 똑같은 평짜인데 왜이 느낌이 안 날까?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어요. 이게 짧아서 그래요. 자,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길게 돼 있죠? 이런 주획이나 이렇게 포인트 될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내는 안목을 키우는 게, 아, 내그 글씨 쓰는 실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글자는 그러니까 글씨는 그 중요 포인트 부분이 있어요. 그거를 누가 얼마만큼 잘 찾아내느냐. 그리고 요즘같이 그 유행을 따라서 너무 유행을 따라가요. 작가로서 남들 하는 걸 똑같이 모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아류밖에 안 되죠. 보통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나만의 책을 찾는데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요거는 조금 더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예. 세워야지 얘가 이쪽 부분이 이렇게 오는데 얘가 들리니까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. 항상 어떤 획을 어떻게 처리했을 때 다음 획이 영향을 받는다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. 이게 이제 우리가 고급으로 가는 과정이에요. 예, 제법만,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그 비문을 임서하는 과정에서 내 걸로 소화해서 내 글씨를 쓰는 거예요. 이런 걸다 종합해서, 예. 모방을 우선 잘해야 되겠죠. 좋죠. 자, 이것도 좀 엄밀히 보면은, 자, 여기 좀 가까이 좀 보세요. 이 책받침의 시작이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획에 딱 붙었어요. 근데 지금 쓰신 거는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. 내가 창작해서 쓸 때는 이런 스타일로 써도 되는데, 여기서부터 왔다는 거. 예. 요것만 챙겨줘도 조금 괜찮아져요. 그러면은 입구가 자연적으로 좀 커질 거예요. 예, 이거 하기 전에 이게 쓸 때. 자, 여기서 이것도 방향이 이렇게 온 거랑 내려간 거랑 차이는 이 공간의 느낌의 차이를 많이 좌우를 해요.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임사하시면 획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. 자양도 좋아지고 있고,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추구하는 거는 이 느낌까지. 예,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썼던 이런 그 활달함과 강인함의 느낌까지 내가 임서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이제 첨삭 과정을 보셨고요. 이어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체번을 제가 이제 그 법석을 보고 써드릴 겁니다. 아, 이 이제 쓸때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글씨가 모양이 잘안 돼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나중에 음악을 입혀서 뒤에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